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왕인칭은 주격전을 하다가 사범 학교의 담장 뒤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네, 그는 이 반드시 해 뜨기 전에 이 동네를 벗어나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곳은 이 금길이나 오솔길이나 이미 그 경찰들이 쫙 깔렸겠는데 대체 어떻게 도망치죠? 네, 그는 갑자기 한 가지 방법이 떠오릅니다. 그래, 니네 길에서 검사하면 나는 지붕 위로 날아갈 거다. 네, 그때의 집은 이 다들 단층이나 이 뭐 기와집이나 초가집이 많았죠. 왕인칭은 비록 뭐 진짜로 날 수는 없겠지만 그 집들 사이를 뛰어서 넘어가는 건 문제가 없었죠. 그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붕 위로 올라가고, 네, 그리고 막 뛰어서 곁에 다른 지붕으로 그냥 확 뛰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그쪽 분위기를 살피며 살금살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지붕으로 뛰어 넘어가는 거죠. 난이도가 많아 보이겠지만 이 무술로 단련된 왕옌칭은 그것이 가능했답니다. 그렇게 1시간쯤 뛰어넘고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이젠 날도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고 왕옌칭이 가슴은 점점 더 타들어갔죠. 그는 그때 이미 꽤 남쪽에 있는 남타동이란 곳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이 동네 주민들은 살짝 뭐 돈 많은 부자였는지 집이 좀 높았다고 합니다. 그 높이는 7, 8m가 됐다고 하니 뭐 아마도 2, 3층으로 된 빌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또 다음에 집을 보니 또 단층으로 된 기와집이었다고 합니다. 뭐 더 이상 고려할 것도 없이 뒤로 물러나 막 고속으로 달려가다가 슝 하고 넘습니다. 네, 그보다 더 멀고 이 아찔한 거리로 뛰어넘었던 왕옌칭이었기에 아주 그냥 자신있게 날아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말입니다. 이젠 하늘도 왕옌칭을 버렸는지 아니면 그 우수왕씨의 똥기운을 받았는지 왕옌칭은 붕 떠있는 상태에서 발이 나뭇가지 걸리게 되었답니다. 네, 그리고는 볼품없이 그대로 확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곳은 7, 8m나 되는 높이랍니다. 왕옌칭은 그로 인하여 그나마 다리 한쪽만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악물고 이 겨우 일어나 쩔뚝쩔뚝 거리며 움직여 보려 했지만 더 이상은 무리였답니다. 이어 그때 그의 눈에는 한 창고가 보였습니다. 네, 바로 이 사진 속의 창고이고 이 담장이죠. 왕옌칭은 그 쩔뚝거리는 다리를 끌고는 거의 2m나 되는 이 담장을 넘어 안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그 담장 안에서 숨을 죽이고는 30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밥은 한 끼도 못 먹었는데 때마침 폭우가 쏟아져 뭐 빗물은 좀 마실 수 있었겠네요. 하지만 대신 온몸이 흠뻑 젖어서 온 하루 있어야만 했죠. 왕옌칭은 그때 그 쏴 하고 내리는 빗줄기를 맞으며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어 그렇게 굶주리고 온몸이 푹 젖어서 그냥 추운 환경에서 30시간을 보내고 새벽 1시쯤이 됩니다. 이젠 경찰들이 수사도 느슨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그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왕옌칭은 또 이를 악물고 그 담장을 넘고는 이 쩔뚝쩔뚝 거리며 겨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택시 하나를 잡아타고는 30km 떨어진 꾀양현으로 가자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흔쾌히 오케이 했고 그렇게 뭐 별 문제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자 저 앞에는 경찰들이 이 오는 차량들을 하나하나 다 검문하고 있습니다. 왕옌칭은 이미 그 모든 걸 다 예상했었죠. 이런 시기에 뭐 아예 검문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됐죠. 택시는 그들 앞에 섰고 택시기사는 밖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는 경찰들한테 담배도 권하고 여러 뭐 자격증들을 보여줍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 보통 남자들끼리 인사할 때는 이 담배 한 대를 건네주고는 부를 붙여줍니다. 네, 그리고 그 경찰은 이 택시기사를 보고 어디 가냐고 물었고 택시기사는 꾀양으로 가는 중이라고 대답합니다. 경찰은 이어 그 담배를 물고는 조수석으로 쓱 다가갑니다. 야, 내 경찰이다. 신분증 내놔라. 어디 가는 길이야? 네, 솔직히 그때는 경찰들이 엄청 뭐 쎄녀했어요. 갑질했어요. 왕옌칭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는지 꾀양으로 가는 걸 까먹고 꾀린으로 간다고 대답했답니다. 뭐? 꾀린으로 간다고? 택시기사는 꾀양으로 간다던데 뭔 소리야? 네 신분증 번호 한번 불러봐라. 네, 중국의 신분증 번호는 18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우기도 참 어렵죠. 하지만 자신의 신분증은 보통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옌칭은 그때 몸에 신분증이 6개나 갖고 있었으니 우물쭈물 했답니다. 야, 아이 되겠다. 아저씨, 한번 내려봐.
네, 이 모든 게 잘못되었음을 느낀 왕옌칭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권총을 잡으며 내립니다. 네, 하지만 그 다친 다리를 생각 못하고 그 다친 다리 때문에 쿵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넘어지면서 그의 손에 있던 권총이 드러나게 되죠. 그걸 본 경찰은 총을 빼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팡! 하는 소리와 함께 경찰은 쓰러집니다. 이어 그 주위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경찰 4명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팡팡팡! 네, 이제 뭐 2판 4판이라고 생각한 왕옌칭은 오는 족족 그냥 쏴서 쓰러뜨립니다. 그 4명 중 2명은 총알을 맞았고 다른 2명은 왕옌칭이 권총을 딱 잡고는 팔을 물었다고 합니다. 아이 아프다! 야 니네 어서 물어버린다 이거니? 나도 이빨 있다 이놈들아! 왕옌칭은 다리 때문에 일어는 못나고 이 주먹과 이빨로 그 2명을 제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검문소에서 이 도시락을 까먹고 있던 6명의 경찰들이 막 합세해서 총 8명이서 이 다리도 못쓰는 왕옌칭과 뭐 뒤엉켜서 사투를 벌입니다. 네, 그렇게 20분 동안 사투를 벌인 끝에 겨우 제압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했죠? 네, 그 중에 한 경찰은 손가락 두 개가 물려서 그냥 하마터면 끊어질 정도까지 됐고 뭐 또 코뼈가 부러진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가지 부상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80년대 화북을 날아다니던 산시 도적왕 왕옌칭은 드디어 잡힙니다. 그 잡힌 직후의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저 머리가 좀 길었을 때의 사진은 탈옥하기 전에 이 감옥에 잡혀 들어갈 때의 사진이죠. 왕옌칭은 경찰서 앞에서 도망칠 때부터 이 잡힐 때까지 총 6명을 총으로 쏴서 쓰러뜨렸죠. 하지만 그 6명은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었답니다. 왕옌칭이 다른 건 다 잘해도 사격은 역시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어 경찰 측은 왕옌칭을 심문하자 모든 일을 그냥 시원시원하게 불었답니다. 뭐? 행정기관에 있었던 그 적외선 경보 금고를 네가 딴 거라고? 야 이거 헛소리치고 자빠졌네. 야 그거 밖에서 아무 흔적도 없이 열고 비밀번호까지 바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임마. 네, 이러면 또 왕옌칭이 그 자부심에 스크래치를 내게 된 거죠. 야, 니네 내 말 알미니? 그 금고를 그대로 내 앞에 한번 갖고 와봐. 그리고 기자들 많이 불러라. 내 어차피 총살 맞을 건데 그 금고들이 허점들을 다 알려주지. 네, 이어 정말로 왕옌칭 말대로 그냥 금고를 준비하고 이 기자들과 금고를 생산한 그 관계자들도 다 모였다고 합니다. 왕옌칭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아주 익숙한 설놀림으로 적외선 경보를 끕니다. 네, 그리고는 손이 감각과 이 소리만으로 그냥 철컥하고 금고를 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금고 비밀번호를 바꿔놓고는 다시 철컥하고 닫았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10분도 안 걸렸죠. 그 모든 걸 멍해서 쳐다보고 있는 금고 업체들 보고 야 니들이 아무리 금고를 뭐 탄탄하게 만들어도 이 세상에는 못 따는 금고가 있을 수가 없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어 그 적외선 경보 금고를 구입했었던 업체들은 다들 그냥 환불 요청을 했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건 제 생각인데요. 솔직히 그건 왕옌칭이었기에 가능한 거였고 이런 놈은 아마 100년에 한 명이나 그냥 나올까 말까 하겠죠. 뭐 그걸 갖고 그리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왕옌칭은 범죄 사실은 시원시원하게 다 얘기했지만 그 죽은 자들을 묻어놓은 곳은 입을 꾹 다물고 얘기 안 합니다. 네, 16명 중에 그 몇 명은 불에 태우고 뭐 그냥 냅다 버리고 했는데 묻어둔 몇 구의 시체의 위치를 알겠으면 나도 뭐 사소한 요구가 있다 이겁니다. 맨날 요리 5개, 좋은 술, 좋은 담배를 달라 이거죠. 네, 그리고는 맨날 잘 먹고 잘 마시다가 이 기분 좋으면 그 한 곳이 알려줬다고 합니다. 네, 왕옌칭이 이렇게 시간을 끌 수 있었던 건 다른 원인도 하나 있습니다. 얘는 아마 이번 시즌에서 왕옌칭 못지않게 우리 여러분들한테 크나큰 재미를 갖다 줬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우수왕씨입니다. 우수왕씨는 지금껏 왕옌칭을 따라다니며 두 명을 죽였잖아요. 네, 발차기 연습할 때 한 번, 칼질을 연습할 때 또 한 번, 그 두 번이 살인은 마무리를 얘가 한 거였습니다. 우수왕씨는 그때까지 안 잡혔으니까 이 우수왕씨까지 잡고 왕옌칭을 사형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 불쌍한 우수왕씨는 이제껏 어떻게 지내왔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공원 벤치에 앉아서 그냥 한숨을 풀풀 내쉬며 왕옌칭을 기다리던 우수왕씨는 해가 저물어서야 여관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우수왕씨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온 하루 그냥 집에서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끝내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고향인 산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는 산시에서 돈을 좀 빌려서 먼저 생활하려고 했는데 빌리려는 돈은 못 빌렸고 제일 친하다고 여겼던 지인한테 신고를 받았답니다. 그리고는 또 한 발자국 차이로 아짜짜하게 잡히지 않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네, 겨우 도망쳐 나온 우수왕 씨는 옆집에서 자전거 하나를 도둑질하고는 그걸 타고 얼마나 그냥 달리고 달렸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밤을 새며 그냥 달리고 달리다가 찐청이란 곳에 도착했답니다. 우수왕 씨는 이때부터 좀 맛이 갔던지 이상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얘는 그쪽에서 버스를 타고 그냥 무작정 종점까지 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종점에 도착하고는 다시 그 버스를 타고 원래 있었던 공수로 돌아갔답니다. 그렇게 맨날 그냥 버스를 타고 달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돈이 떨어지면 살림집에 이 가만히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운수가 똥이었던 우수왕 씨는 터는 집마다 그냥 돈이 많지 않아서 여관비는 둘째치고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웠답니다. 그는 낮에는 그냥 뭐 대충 알아서 먹고는 밤에는 거지들 속에서 신문지를 덮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답니다. 너무도 힘들고 배고팠겠죠. 이어 우수왕 씨는 이를 악물고 결심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내 혼자 강도질 해보자. 왕년칭이 못한 강도를 내가 하면 내가 한수 위겠네? 라고 지 혼자 생각하고도 지 혼자 흐뭇해합니다. 이튿날 우수왕 씨는 자전거를 타고 이 밖에서 목표를 노립니다. 이어 그는 한 인력 3륜 차에 앉아가는 두 명이 20대 초반으로 돼 보이는 남자를 찜합니다. 그 두 명은 옷도 뭐 잘 입은 것 같았고 왠지 부티가 났다고 합니다. 요런 피레미 녀석 두 명 해치우는 것은 뭐 식은 죽 먹이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우수왕 씨는 그 두 명을 바짝 따라갑니다. 네, 이 한참을 가고 3륜차에서 내리고 인적 없는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어이 아그들아 거기 서라. 그 둘은 뒤에 아주 그냥 희한하게 못생긴 아저씨가 부르자 멈춰섭니다. 야야 니네 있는 거 다 내놔라 들어? 우수왕 씨는 시카를 들고 당당하게 다가갑니다. 요런 조그만 놈들 상대하는 데는 권총이 필요 없었겠죠. 그 둘은 우수왕 씨 그 덩치와 얼굴을 보고는 쫄았는지 아이고 아저씨 우리 피라미드들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요? 라고 했답니다. 그래? 뒤져서 나오면 1위엔에 한 대다? 라며 그냥 뚱기적뚱기적 하며 다가갑니다. 하지만 이때 그중 한 청년은 우수왕 씨가 주의하지 않은 틈을 타서 우수왕 씨 뒤로 잽싸게 달려갑니다. 네, 그리고는 우수왕 씨가 반응하기도 전에 걔도 칼을 뽑아 우수왕 씨 목에 갖다 댑니다. 어이 못생긴 뚱땡이야 누가 누굴 강도해 어? 칼 버려라 들어? 우수왕 씨는 그렇게 또 어쩌지도 못하고 잡히게 됩니다. 우수왕 씨가 칼을 버리자 이 둘은 우수왕 씨 전 재산인 50여 위엔과 권총까지 몽땅 그냥 다 털어갔다고 합니다. 야 이놈아 이거 진짜 불쌍함이 극치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그렇게 털어가면서 또 우수왕 씨를 귀싸대기로 몇 대 날렸다고 합니다. 아마 우수왕 씨는 그때 하늘을 바라보며 남자의 눈물을 흘렸겠죠. 처음으로 강도질한다는 게 모든 걸 빼앗겼으니 말입니다. 그때 우수왕 씨는 또 큰 형님 왕앤칭을 떠올렸겠죠. 야, 큰 형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언제 이런 모욕감을 받아봤겠니? 아, 그때 내가 왜 큰 형님한테 개겨갖고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다니. 그냥 그런 자신이 밉고도 미웠겠죠. 야야, 됐다야. 이 남방이나 가자. 북방 애들은 너무 위험하다야. 이런 조그만 누마들도 솜씨가 나보다 좋으니 여기서는 못 살아남겠다야 하고는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한 곳에 가서 도둑질이 좀 되면 뭐라도 챙겨 먹고 또 운수가 안 좋으면 거지 신세로 다녔답니다. 그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죠. 아니 하루살이 인생이면 그나마 남보다 즐기며 가야 되겠는데 얘는 이 길에 들어서기 전보다도 더 그냥 거지 같은 나날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두 달이란 시간을 개고생하고 드디어 난징에 도착합니다. 우수왕 씨는 그곳에서 시원하게 씻으려고 한 사우나에 들어갑니다. 네, 어서오세요. 몇 분이시지? 아! 네, 그때 그 데스크 앞에 나타난 우수왕 씨 모습은 정말로 이러했답니다. 네, 이렇게 거지 모습이었는데 머리 스타일만 좀 달랐겠죠. 그 데스크 안내원은 얼마나 놀랐겠나요? 우수왕 씨가 돈을 다 지불하고 들어갔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웠는데 왠지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이어 그녀는 수배 전단지를 하나하나 체크하자 야 요놈 요거 우수왕 씨구나 하고는 경찰에 바로 신고합니다.
경찰은 불이 나게 달려가서 오수왕 씨를 잡았는데 그는 그때 그냥 온탕 안에 금방 들어갔을 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오자 야 내 이제 온탕에 들어왔는데 벌써 왔니? 라고 했답니다. 이 구절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우수왕 씨까지 잡히자 재판은 금방 이뤄집니다. 1990년 8월 10일 왕옌칭, 우수왕 씨, 장더, 숭즈쥔 4명은 사형을 판결받고 5날 뒤인 8월 15일 즉시 총살을 맞았다고 합니다. 네, 이 속도가 겁나게 빠르죠. 이렇게 화북 제1킬러, 산시 도적왕이자 탈옥왕이었던 왕옌칭의 모든 스토리는 막을 내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즌은요, 이 분위기를 확 바꿔 저만의 스타일대로 삼국지 이야기를 한번 달달하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빨보상과 류용 이야기도 그 다음에 준비할 테니 뭐 어차피 순서만 바뀔 뿐 다 하겠습니다. 항상 종일이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시는 구독자 형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시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이제!